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빚보증을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에서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심해지자 정부가 주말에 급하게 5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회사 채권을 팔아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감당해야 될 이자가 더 커져서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분기에 팔린 회사 채권은 5조 5천억 원으로 이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회사채를 사들이고 내년까지 그 투자 규모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불안감으로 지난주 증권업계에서도 시장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투입으로 인해서 이 얼어붙은 PF 시장도 풀릴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카카오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리튬 배터리 업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전기 실내 배터리 렉 상단에서 이 스파크가 튀어난 이후에 이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이 CCTV에 담겼기 때문인데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배터리 업계가 이번 사태를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이 대다수 화재 사고가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이 돼 왔었는데요. 이 해당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화재 위험성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책임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에 배터리를 제작한 SK온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업계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A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비슷한 ESS 화재 논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 앞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또 배터리 업계들 이번 주에 실적이 또 발표되는데요. 이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국내 전기차는 약 23만 대고요. 이 중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약 18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이 보험연구소에서 이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빈도가 높고 또 보험료도 비싼 데다가 전기차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으로 이 파손 시에는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요. 또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는 계속해서 이 업계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이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해상과 이 삼성화재 같은 손해보험사들도 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미약품이 개발에서 최근 FDA 시판 허가 승인을 받은 신약 롤베돈이 미국 전역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롤베돈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에게 생기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이제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신약인데요. 이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 가운데 FDA 시판 허가를 받은 첫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FDA 실사를 통과하고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최초 신약이기도 합니다. 이 한미약품의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이 글로벌 임상 중인 다양한 신약들을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인 한미약품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